삼성전자가 오늘 5% 가까이 급등하며 16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가운데 증권사들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줄줄이 높여 잡았습니다. 중도금 대출 규제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청약시장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용 대상 주택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10대 그룹 상장사 10곳 중 4곳이 올 들어 매출 감소를 겪고 있었습니다. 수출 감소에 따른 영향이라는 지적입니다. 자투리 땅이나 맹지 등 인접한 여러 대지를 묶어 하나의 대지처럼 개발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8일 목요일 생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오늘 5% 가까이 급등하며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4.73% 오른 164만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2분기 8조 원대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발표한 이후 한 달여 만에 삼성전자 주가는 13%가량 뛰었습니다. 여기에 하반기에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문의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더해지며 추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7의 시판을 하루 앞둔 기대감도 반영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올해 삼성전자가 연매출 200조 원, 영업이익 30조 원 시대를 사상 두 번째로 맞을 것이라는 핑크빛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줄줄이 높이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200만 원으로 높여 잡았고 유진투자, 미래세대우, SK증권 등은 19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 강화가 시행 한 달을 넘긴 가운데 청약시장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양가 9억 원 초과, 1인 보증 한도 제한 등이 있지만 적용 대상 주택이 제한적이어서 분양시장을 위축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부동산 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금융결제원의 올해 7월 분양 물량을 분석한 결과 작년과 비교해 큰 폭의 지표 하락이나 위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양시장 침체라고 할 만한 시그널을 찾을 수 없단 겁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7월은 전국 총 52개 단지 2만 4천여 가구가 분양됐습니다. 이는 작년 7월보다 1만 5천여 가구 줄어든 수준이지만 2010년 이후 매년 7월 물량 가운데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겁니다. 지난 7월 한 달간 1순위 청약자는 총 34만 5천여 명으로 1순위 평균 경쟁률은 13.89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청약자는 33만여 명이 감소한 수준이며 청약률도 작년 16.73대 1보다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매년 7월 1순위 청약자 수와 경쟁률 추이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중도금 대출 규제는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이나 여러 가지 이제 제약적인 부분이 있어서 적용 대상이 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신규 분양 시장, 특히 청약 시장에는 앞으로도 영향력이 크지 않을 걸로 보고요. 1순위 청약 마감률은 불과 0.09%포인트 차이로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올 7월 분양된 주택형은 총 240개로 이 중 1순위의 청약이 마감된 주택형은 150개, 청약 마감률은 62.5%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7월 청약 마감률과 큰 차이가 없었고 2010년 이후 매년 7월 1순위 청약 마감률과 비교해보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올 들어 10대 그룹 계열 상장사의 40%가량이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기업 집단을 제외한 10대 그룹 계열 12월 결산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법인 68개사의 올 상반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은 총 496조 2천억 원가량으로 지난해보다 0.28%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올해 실적 호조세를 이끈 삼성전자를 빼고 보면 10대 그룹 상장사의 매출은 약 3조 7천억 원으로 0.9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SK의 매출이 5조 원 이상 감소한 것을 비롯해 포스코, 현대중공업,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등은 매출이 조 단위로 줄었고 이들을 포함해 모두 26곳의 외형 성장이 뒷걸음질했습니다. 이는 10대 그룹 계열 상장사의 38%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처럼 대기업의 매출이 급격히 줄어든 것은 수출이 감소한 데 따른 영향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수출은 지난 7월까지 19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투리 땅이나 맹지 등 인접한 여러 대지를 묶어서 하나의 대지처럼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집단적 건축협정 도입과 건축협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건축협정 지역 지정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 마련에 나섰습니다. 건축협정은 땅과 건물 등의 소유자가 협정을 체결하면 서로 붙어있는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건축물을 신축, 수선,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너무 작거나 도로와 접하지 않아 단독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묶어서 함께 개발할 수 있고 뉴타운 해제지 등 낙후 지역을 정비하는 방안이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폐율은 하나의 대지처럼 적용받게 됩니다. 조경, 계단, 부설 주차장 등 건물을 지을 때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도 한 곳에 통합해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국토부는 건축협정 지역에서 여러 땅과 건물 소유자가 건축협정을 동시다발적으로 맺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해 소규모 정비 사업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신한금융지주는 오늘 오전 자회사 경영관리위원회를 열고 신한카드 사장에 위성호 현 신한카드 사장을 추천했습니다. 위 사장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차기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조용병 신한은행장과 위 사장의 2파전으로 압축되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정은규 기자입니다.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이 3연임에 성공하면서 조용병 신한은행장과의 신한금융지주 차기 회장 레이스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현재 신한금융지주를 이끄는 한동우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입니다. 내부 규정에 따라 만 70세가 넘으면 회장을 할 수 없어 만 68세인 한 회장은 재연임이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신한금융지주의 회장 추천위원회는 한 회장이 물러나기 두 달 전인 1월 말까지 차기 회장 후보를 내정해야 합니다. 신한금융은 워낙 순혈주의가 강한 만큼 외부 인사 영입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차기 회장 후보군에는 은행, 카드, 금융투자, 생명보험, 자산운용 등 5개 주요 계열사 사장단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은행과 카드가 신한금융 이익의 90%가량을 담당하는 간판 계열사이기 때문에 위사장과 조행장이 유력한 후보로 꼽힙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신한은행장 자리를 놓고도 맞붙어 조행장이 승리를 거둔 전적이 있습니다. 조행장은 지난해부터 신한은행장을 맡아 KB국민은행 등 다른 은행들의 도전과 저금리 지속 등 영업환경 악화에도 리딩뱅크 위상을 공고히 했습니다. 신한금융은 내부 파벌로 진통을 겪은 바 있어 중립 성향이면서 은행 경험이 풍부한 조행장이 차기 회장 자리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서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맞서는 위사장은 신한금융지주 부사장과 신한은행 부행장을 거쳐 2013년부터 신한카드를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위사장은 올해부터 카드사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들의 실적이 악화한 상황에서도 신한카드의 순익을 개선해 카드업계 1위 사업자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다양한 금융상품이 출시되고 있는 요즘 예금 상품을 선택할 때 소비자 입장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예금 보호가 되는 상품인지 여부일 텐데요. 앞으로는 어떤 금융상품이 예금자 보호가 되는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만든 예금 보호 로고가 오늘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같은 디자인의 저축은행 통장이지만 전에는 없었던 로고가 하나 눈에 띕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만든 예금보호 로고입니다. 금융기관이 잘못돼도 5천만 원까지 예금을 보호해준다는 표시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늘 하나저축은행 시청 지점에서 예금보호 로고 부착 시연 행사를 열었습니다. 예금보험 로고 표시는 더 세심한 배려와 보호가 필요한 취약금융 소비자에게 눈에 잘 띄고 이해가 쉬운 유용한 수단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번에 선보인 예금보험 로고는 저축은행 중앙회에서 가장 먼저 도입했습니다. 저축은행을 거래하는 고객분들이 특히 연세가 드신 분이라든가 금융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로고의 도입 효과를 분석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타 업권까지 확대 실시하고 제도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금보호 로고 부착으로 앞으로 금융취약계층의 더 안전한 금융생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네, 지난 11일로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로 꼽히던 개성공단이 문을 닫은 지 반년이 됐습니다.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개성공단 재가동은 상당 기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의 잇따른 개성공단 기업 지원 대책 발표에도 피해 기업들은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며 확실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피해 보상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국 김혜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남북경협의 상징적인 의미였던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에 오늘 오전 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대책위원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정부에서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반년이 지난 가운데 대책을 내놓은 것이 미흡하다며 실질적인 보상을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먼저 오늘 발표한 호소문 내용부터 간략하게 살펴보시죠. 정부는 그 축소된 피해 확인 금액조차도 100% 보상이 아닌 70% 보상과 그마저도 한도를 22억으로 묶는 것은 개성공단 정상 가동을 보장한 정부를 믿고 경제활동을 해온 협력업체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네, 이처럼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이후 정부에서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맞춤형 지원책을 내놓겠다고 공언을 하고 나섰는데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맞춤형 경영 악화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 호소문을 통해서도 알아봤지만 이 기업들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은 무엇인가요? 네, 사실상 가장 큰 문제는 개성공단 내의 유동자산 피해에 관한 이 지원책입니다. 유동자산 피해와 관련돼서는 대부분 영세업체와 관련된 것들이 많은데요. 이에 불구하고 이 정부에서는 정부가 피해를 확인한 금액의 70%만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입주기업이 신고한 피해 금액은 2,317억 원이지만 정부가 나서 확인한 피해 금액은 1,917억 원으로 이 중 70%에 해당하는 1,214억 원을 집행하겠다는 것인데요. 무엇보다 22억 원으로 상한선을 정해 보전하기로 하면서 연쇄적으로 협력업체의 경영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입주기업이 개성공단 폐쇄로 50억 원의 유동자산 피해를 입었다 해도 보전액의 상한선인 22억 원이기 때문에 28억 원의 해당 기업이 자체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처럼 유동자산이 묶이면서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불하지 못해 법적 소송 등 분쟁까지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개성공단 기업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들의 사정도 좋지 못하다던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들뿐만 아니라 공단에서 만들어진 물건을 팔았던 매장들도 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정부에서 뚜렷한 보상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면서 협력업체들도 부도 위기에 몰리고 있다며 울분을 토해내고 있는데요. 이 해당 업체 두 곳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희 업체는 경찰 업체인데 6개월 동안 무려 고통을 안고 버티고 있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사장님 오늘 월급 줍니까? 저 대표사를 고발하겠답니다. 이건 지금으로. 정말 답답합니다. 개성에 노무자재도 많았고 완성품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죠. 그걸 납품을 하나도 못하니까 우리 협력업체들한테는 경영 피해도 막심하고 그래서 우리가 졸지 피해를 이렇게 100% 당하고 하고 있지만 거래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종의 가해자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단순히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뿐 아니라 1차, 2차 협력업체들까지 줄지어 도산 위기에 놓이며 도미노 파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개성공단 기업들의 피해가 막대한 상황인데요.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사실상 정부의 입장은 확연히 다른 상황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의 재가동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입주 기업의 지원도 1조 원 규모 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선을 긋고 있는데요. 현재 토지나 공장 등 고정자산 피해에 대한 경업보험 가입 기업이 90개사 중에서 2,593억 원을 지급했고 보험 미가입 68개사에 대해서는 817억 원, 주재원 위로금으로 86억 원을 지급했다는 겁니다. 또한 기업 측의 1조 5천억 원 피해 주장은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미래 기대이익인 영업 손실까지 반영된 것으로 과도하다라는 일방적인 주장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때 남북협력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 그러나 지금은 남북의 첨예한 갈등과 피해보상 논란으로 입주업체와 협력업체들의 신음소리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또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김혜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편의점에서도 차량을 빌릴 수 있게 됐습니다. 비제프 리테일의 편의점 CU가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인 소카와 업무 협약을 맺고 자동차 공유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는데요. 편의점의 장점을 살려 24시간 차량 제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박미라 기자입니다. 젊은 층이 많이 몰리는 대학로 거리. 급히 차량이 필요할 때 굳이 멀리 나가지 않아도 집 앞 편의점에서 쉽게 차량을 빌릴 수 있습니다. 편의점 CU는 카쉐어링 업체 소카와 업무 협약을 맺고 업계 최초로 편의점에서 카쉐어링 서비스를 선보이게 됐습니다. 카쉐어링은 가까운 주차장에서 차량을 시간 단위로 빌릴 수 있는 자동차 공유 서비스를 말합니다. 카쉐어링 서비스가 시작된 지 4년 만에 회원수가 무려 53배, 차량 수는 23배나 증가했습니다. CU와 소카는 공유 차량 서비스 수요가 높은 대학가와 원룸촌이 있는 CU 동숭아트점과 CU 용인 남동점 두 곳에서 카쉐어링을 테스트 운영 중입니다. CU는 이후 고객들의 반응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편의점이라는 고객 가장 가까이에 있는 플랫폼을 통해서 공유 경제라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고객이 가장 편하고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번 협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8월 현재 전국 2,450여 개 차고지에서 카쉐어링을 제공하고 있는 소카는 CU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CU 역시 편의점이 카쉐어링 거점이 되면서 고객들의 편의점 이용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택배 서비스는 물론 커피숍, 식당 역할을 하는 편의점이 카쉐어링 서비스까지 장착하면서 생활 밀착형 멀티 공간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KT가 IPTV를 무선으로 연결하는 외장형 단말 올레TV 에어를 출시했습니다. 유선으로 연결할 때와 달리 집안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IPTV를 이동시키며 시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돋보입니다. 양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KT가 오늘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올레TV 에어 출시 행사를 열고 IPTV를 무선으로 연결하는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IPTV에 설치하던 유선망을 끊고 올레TV 에어로 연결해 UHD 영상의 품질을 비교해보니 같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올레TV 에어는 인터넷 모뎀과 IPTV 셋톱박스 구간을 와이파이 기술을 적용해 무선으로 연결해주는 외장형 단말입니다. 무선인 만큼 별도의 배선 작업이 필요 없고 AS 기사가 없어도 집안 어디든 IPTV를 쉽게 옮겨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가정의 경우 최대 50m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설치 편리성하고 이동 편리성, 그다음에 AS 편리성 이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집을 이전하거나 장소 이전을 갖다 하더라도 고객이 직접 움직여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KT는 올레TV 에어 서비스의 기가 기술 노하우를 활용했습니다. UHD 영상을 무선으로 전송할 수 있는 광대역 UHD 영상 트래픽 QoS, 기가급 속도로 안정적인 영상 전송을 도와주는 무선 광대역 Wave2 자동 접속 기술, 최적화된 와이파이 채널을 잡아주는 스마트 채널 셀렉션 등입니다.
올레TV 에어는 올레TV 라이브 상품 중 일반 요금제를 이용하는 누구나 쓸 수 있으며 판매가는 99,000원입니다. KT 인터넷과 IPTV 결합 상품을 신규 가입할 경우에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KT는 내년 중 셋톱박스와 올레TV 에어를 하나로 통합한 모델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LG전자가 종합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과 손잡고 스마트홈 대중화에 나섭니다. 한샘의 가구 인테리어 디자인에 LG전자의 스마트 가전과 IoT 기술이 결합돼 우리 주거 공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네, 주방과 침대, 벽장 등 집안 곳곳에 IT 기술이 접목되는 스마트홈이 머지않아 대중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LG전자는 어제 가구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과 홈 IoT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한샘의 가구와 인테리어 디자인에 LG전자의 스마트 가전과 사물 인터넷, 즉 IoT 기술력이 접목되는 방식입니다. LG전자와 한샘은 스마트 가전 IoT 기기 공급과 공동 개발, IoT 서비스 플랫폼 간 연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상호 교육과 기술 교류도 적극 진행하고 스마트홈 사업 모델을 공동으로 발굴할 예정입니다. 자사의 IoT 기술력과 한샘의 가구 인테리어 디자인 역량을 결합해서 앞으로 소비자들에게 혁신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지난 6월 스마트 기능이 없는 일반 가전제품을 스마트 가전으로 바꿔주는 스마트 신큐 센서를 출시한 바 있습니다. 또 스마트 가전의 상태를 알려주는 스마트 신큐 허브도 선보이는 등 차별화된 스마트홈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LG전자와 한샘과의 협력으로 가구와 가전 그리고 IT 기술이 결합한 스마트홈 사업이 상당한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김치찌개 라면 맛이 나는 감자칩이 나왔습니다. GS25에서 오므리 김치찌개 맛이 나는 감자칩을 출시한 건데요. 이새 감자칩을 내놓을 수 있었던 배경은 편의점의 빅데이터 분석 덕분이었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20대 여성 유지연 씨가 오므리 김치찌개 라면을 구입합니다. 편의점 직원들은 성별, 연령대를 입력하고 상품을 결제합니다. 이렇게 모인 구매 요일과 시간, 고객 관련 빅데이터가 최근 편의점 제품 개발에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리온과 GS25가 함께 내놓은 스윙칩 오므리 김치찌개 맛입니다. GS리테일은 올 상반기 GS25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감자칩과 오므리 김치찌개 라면 선호 고객층이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므리 김치찌개 라면과 감자 스낵을 구매한 모든 고객 중 20대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26.4%, 21.4%로 남녀 모든 연령대에서 20대 여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오리온 감자 스낵을 산 고객 중 오므리 김치찌개 라면 구매 고객 비율은 23.3%로 왕뚜껑, 새우탕, 신라면보다 크게 앞질렀습니다.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해 김치찌개 라면 맛이 나는 감자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이런 상품들은 계속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트렌드에 맞춘 상품들이기 때문에 매출이라든지 판매가 되게 높습니다. 시위에서 지난해 8월 내놓아 히트를 친 빅 요구르트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탄생한 결과물입니다. 3년간의 음료 매출 데이터 분석 결과 요구르트의 주 구매층은 어린이나 10대 청소년이 아니라 20, 30대 여성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 이들은 한 번에 여러 개를 사서 한꺼번에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유는 일반 요구르트 4.5개 분량인 270ml짜리 빅 요구르트를 출시했고 이 상품은 한 달도 안 돼 시유 유제품 부문 1위에 올랐습니다. 편의점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맞춤형 제품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바이오 복제약 제조업체 셀트리온이 미국의 얀센과 특허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주력 제품인 램시마의 10월 출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미국 법원은 현지 시간으로 17일 제약사 얀센의 관절염 자가 면역 치료제 레미케이드의 특허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렸습니다. AP통신과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매사추세츠주 지방법원의 마크 울프 판사는 이날 얀센이 2018년 만료된다고 주장한 레미케이드의 의약품 물질 특허인 471 특허가 이미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셀트리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레미케이드의 바이오 시밀러 램시마의 미국 판매에서 중요한 법적인 장애물이 사라졌습니다. 램시마의 미국 현지 판매를 맡은 화이자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소송 승소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며 결과에 따라 10월 3일 출시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일정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5만 원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데다 한국은행의 공급 확대까지 가세하면서 시중에 유통 중인 5만 원권이 7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로써 7월 말 현재 화폐 발행 잔액 91조 9,265억 원 중 5만 원권이 76.6%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조선과 해운 분야 구조 조정 여파로 경남과 울산 지역 경기가 악화된 반면 제주 지역은 서비스업 호조로 모든 분야에서 지역 경기가 호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지도 국외 반출 협의체를 열어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합니다. SK텔레콤의 상반기 직원 평균 급여가 7천만 원에 육박하며 국내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생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